지금이 2월 3일, 오늘이 3일 되는데, 2월 3일, 어제 냉이 캐다가 지금, 냉이, 계란 후라이를 아침에 부치려다가, 계란 후라이보다는, 계란 단백질에 이 냉이를 같이 곁들여서 좀 송송 썰어가지고, 냉이 계란전을 부쳤어요. 영양도 좋고, 향기도, 냉이 향이 대단하네요. 아, 우리 텃밭에서 거저 이렇게 캔 냉이가 무공해 식품으로서 알칼리성 식품이고 우리 온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고 이게 간 해독으로도 좋아요. 냉이가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슘 철분도 들어있는 이 식물성에서 이런 들어있는 것들이 인체에 굉장히 중요하죠. 약으로 뭐 이런 철분이나 칼슘 먹는 것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채소나 이렇게 먹거리를 통해서 이런 철분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이 약으로 하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죠. 오늘 냉이 계란.